이번 경기는 슈먼 대, 예, 원시인의 경기입니다. 예. 위쪽이, 예, 파란색이고요. 아래쪽이 과제파리입니다. 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엘프가 인구가 하나를 더 줘요. 예. 원시인은 열 번째 들어가고요. 과제파리님은 11번째에, 예, 지금 솔즈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이거 기본 유닛 생산 건물이죠. 원신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걸 하나를 짓 이것밖에 없어요. 종류가 여기서 모든 게 됩니다. 이렇게 파워맨하고 솔저, 그러니까 질럿과 드래곤이 다 되죠. 근데 그이 엘프에서는요, 이게 블루하우스하고 레드하우스가 있습니다. 근데 블루하우스는 이제 그 질럿 계열 유닛이 나오는 거고요. 레드하우스는 이제 그 드래곤 계열의 이제 원거리 유닛이 나오는 겁니다. 항상 거의 지금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다이 블루홀에서 레인저를 계속 뽑습니다. 예. 공격력이 세요. 공격도 빠르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찰을 맞습니다. 예, 잘 맞고요. 이거는 초반에 그러니까 그 일정하게 보통 원신이 하듯이 뭐 이렇게 바로 뭐죠? 예. 그 예, 뭐 자이언트나 아니면 이제 나이트를 쓰지 않고 색다르게 스카이어스를 빨리 져가지고 공중 유닛을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에 비해서 예, 엘프는 이제 계속 이제 바로 이제 레인저를 계속 뽑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위치를 확인했고요. 예. 확인했습니다. 위치를. 그러면서 이제 불화살까지 했군요. 불화살을 집었습니다. 불화살. 솔드의 불화살 하면은 이제 파워가 올라가죠. 그래서 계속 이제 이리저리 주로 현실전 하면 다이맵만 해요. 예, 다들. 예, 다른 맵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클로버 형태예요. 클로버 형태고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예 지금 스카이하우스에서 계속 유닛을 뽑았기 때문에 두 군데 뽑았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가는 것 같습니다. 저좀 상당히 방어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지금 아 지금 제가 공격을 다 하고 있네요. 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와서 아 싸우자. 이게 하늘의 공격을 못 해요. 하늘의 공격 못 합니다. 여기서 하늘의 공격 못 하기 때문에 아 이거 어디 갔죠? 아 지금 돌아왔나요? 예, 돌아왔군요. 지금 체력이 약합니다. 상당히. 그래도 전 계속 뽑습니다. 예. 솔저하우스를 뽑기 때문에. 일꾼을 잃는다면 뭐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죠. 예. 여기 20이고요. 예. 10방씩에 맞으면 죽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버블을 짓고 있고요. 일꾼을 많이 상하진 않았어요. 다시 또 가죠. 본진에 온걸 확인하고서 가죠. 이런 식으로도 수약 가능합니다. 보신 바와 같이 또 일꾼을 다 전멸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힘을 모아서 수리가 가능하죠. 파워 약하고 대신 한 대신에 일꾼을 제가 전멸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자파리님 이제 돈이 없어요. 예. 사실 이제 생초 벨까지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전에 끝났고요. 그러면서 버블 강화 업그레이드까지 하고 있습니다. 400과 20인데요. 좀 차이를 볼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몰래 숨어 있고요.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예. 이걸 줘야만이 하늘로 갈수 있는 건 유닛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또 버블 또 짓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공격을 해요. 데미지가 13입니다, 무려. 예. 체력이 약할 반면에
지금 스카이 라운드를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여기서 있기 때문에 계속 일꾼을 잡는 거죠. 일꾼만 잡으면 이긴다 이 생각으로 지금 게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데미지 30이군요. 버블 강화하니까요. 예. 그래서 스카이 라운지를 3개까지, 2개까지 늘리고 있고요. 예. 일꾼을 뽑을 돈도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마지막 일꾼이군요. 예, 그래서 대신 뭐 건물에서 화풀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저도 버블을 또 완전히 찍고 있고요. 완전히 못 넘어갔겠군요. 그 다음에. 예, 저 또 이제 또, 와서 또 일꾼 잡았고요. 이제 돈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총 공격에 나서는 수밖에 없는데 워낙 됐기 때문에 그 엘프는 예, 이런 메딕이란 메딕 같은 유닛이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체력이 회복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늘로도 셉니다. 데미지가 없네요. 하늘 데미지가 없네요. 이제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예, 만을 회복하시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서 예, 피닉스는 이렇게 일정한 유닛이 아니라 관통형 유닛입니다. 이런 식으로 체력을 회복시키죠. 파워도 셉니다. 30이죠. 이런 식으로 회복을 하죠, 체력을. 이제 관통이 됩니다, 예. 거의 이제, 그걸 보시면 됩니다, 저. 그, 커세어라 보시면 됩니다, 커세어로. 예, 커세어죠. 이제 뭐 상대방은 유닛이 없습니다, 예. 다시 또 혹시 모를까 싶어서 다시 왔는데, 예.